이른바 상류층 마약 파티로 알려진 사건이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 개시 직후 사정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현재 오성그룹 이호성 전무와 최병원 최민국 본부장, 한국대 강인규 교수 등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 그런 것들 그냥 이걸로 싹 닦아서 그냥 싹싹 지워버려야지. 그냥 그런 것들 있어야. 기자님들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마약을 상습적으로 공급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공급책은 누구였나요? 증거인멸에 주도적으로 나섰다는데 하실 말씀 있어요? 아, 그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수조. 아, 자자. 나중에 보도자료 다 드릴 테니까. 네, 그만 합시다. 옛날에 나 수배 받을 때 에? 형님이 조선족 신분증 구해주셔서 검문 피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덕분에 전과도 하나 더 달고. 네 잔금 50만 원 아예 냈다. 시중가가 150인데 형님이 200 불렀잖아요. 그 백류 와 있지니? 난 천천히 해달라고 했는데 형님이 급하게 구해준 거잖아요. 형님 그 성격 급한 거 그거 좀 고쳐요. 야, 흉기나 둥기나 뭐 지명상이 필만한 것 좀 가져와라. 큰 거야, 작은 거야? 어이, 뭐야. 아, 됐어요. 아, 뭔 소리야 그냥. 됐어, 됐어. 아, 필요 없어. 아, 은혜 한번 갚겠다고 큰 건 물고 온 동생한테 이거 놓치면 후회합니다.